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일이고요. CUDA, SQL, OpenGL, OpenCL, MFCEA 103번째 동영상으로 CUDA, OpenGL 잡서 28번째이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Pitched Allocation, CUDA, Malloc Pitch, CUDA, Memcpy 2D, Pitched Allocation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CUDA by Example 이 책을 읽고 CUDA 코딩을 해봤는데요. CUDA로 코딩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The CUDA Handbook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내 코드가 왜 성능이 안 나오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챕터 5 여기에서 Pitched Allocation 133페이지에 Pitched Allocation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Pitch versus with, pitch와 with의 관계가 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셔야 하고요. 여기에 이 계산식이 있는데요. 이 계산식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딩하면서 중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C++ Library Extensions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요, 제가 C++ Library Extensions를 4월 30일 날 업데이트 했는데요, 다운로드 컴플리트 소스 코드에서 이 링크를 누르고요, 이 이메일 폼을 통해서 저에게 명시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제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The CUDA Handbook 이 책에서요, 챕터 5E Pitched Allocation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CUDA malloc pitch 이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에 이 링크를 누르면 CUDA malloc pitch 이 다큐멘테이션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웹사이트 링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CUDA Toolkit Documentation 이 링크를 눌렀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CUDA 런타임 API가 있고, 이 목차 표에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선택하고, 여기서 CUDA malloc pitched 이 링크를 누르면 CUDA malloc pitch 이 다큐멘테이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요, pitch는 항상 바이트 카운트이고요, with도 항상 바이트 카운트입니다. Requested pitched allocation with in byte. 이 with는 항상 바이트 카운트이고요. 연속적인 메모리입니다. 연속적인 메모리라는 뜻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뒤로 돌아가서 CUDA memcpy, CUDA memcpy 2D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CUDA memcpy 이 함수에서 d pitch는 Destination Pitch란 뜻이고요, S Pitch는 Source Pitch란 뜻이고요, D Pitch, Source Pitch는 항상 바이트 단위이고요, With도 항상 바이트 단위입니다. With가 바이트 단위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Pitch도 항상 바이트 단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With는 연속적인 메모리입니다. 영어로 contiguous memory이고요. 연속적인 메모리라는 뜻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CUDA malloc pitch 이 함수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GPU에서 디바이스 코드에서, 그러니까 CUDA 커널에서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려면 pitched allocation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95번 동영상에서요, pitched allocatio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Coalescing Constraints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101번 에피소드 CUDA OpenGL 잡서 26에서요,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03입니다. 103 Pitched Allocation 이거를
복사했어요.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103. 이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pitched.cu 이렇게 파일을 열고요. include에서 CUDA-extensions.hpp 이 파일을 엽니다. Ctrl V 하고요. 이거를 나란히 나타냅니다. 여기에 관련 링크를 좀 붙여놓고요. include, talkplayfun, chrono, random, hpp 이게 필요하고요. include, quote, period, slash, Ctrl Z, include, talkplayfun, CUDA extension, hpp 이 파일을 include 시켰습니다. namespace tcr은요, talkplayfun, chrono, random, namespace alias고요. namespace tce는 talkplayfun, CUDA extensions, CUDA extensions 이 namespace는 이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talkplayfun, CUDA extensions 여기에서요. talkplayfun sstream print라는 개체를 하나 만들고요. 오로 lvalue reference ndl talkplayfun ndl 일단 요거는 좀 줄여놓고요. global void test printf int ptr int n auto pitch tce CUDA extensions 이 네임스페이스를 말하고요. 바이트 카운트에 int를 보내고요. n을 보냅니다. 이 n은 en이고요. int는 ptra type int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float로 하고요. 여기다 float를 해도 됩니다. 바이트 카운트 이 함수를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CUDA extensions 이 부분에서요.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t 타입 네임 카운트 타입이고요. 디바이스 호스트 리턴 타입이요. std size t이고요. 함수 이름이 바이트 카운트이고요. 카운트 타입에서 카운트를 받고요. 리턴 하는데 size of t 이 파라미터 타입 t를 말하는 거고요. 곱하기 카운트 이렇게 해서 바이트 카운트의 리턴 타입은 사이즈 t인데요. 여기에서 printf 바이트 카운트 퍼센트 그다음에 피치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어떤 포맷 스페시파이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D를 이렇게 써보면요. void test printf function 이렇게 대충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context for int n은 예를 들어서 10으로 하고요. auto ptr은 tce malloc device float n 10개의 디바이스 메모리 ptr을 만든 거고요. 이 커널을 호출합니다. 이 커널을 호출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1, 1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호출하겠습니다. ptr에서 get 포인트를 리트리브 하고요. n을 전달합니다. CUDA device synchronizer
이렇게 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nvcc sed c++17 extended lambda pitched cuo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여기 경고 메시지를 보면요. Argument is incompatible with corresponding format string conversion.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format string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sed size t인데요. 다른 것도 제가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 다큐멘트를 보면 unsigned long long, size t가 unsigned long long 이거든요. 그래서 이 format string을 사용해 봅니다. unsigned long long, size t type 같은 경우는 unsigned long long인데 llu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 보고요. CLSN 이번에는 제대로 나오네요. 그죠? 여기 있어요. 바이트 카운트. 제가 이 함수를 만든 이유는요. 이 함수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쿠다 커널에서도 호출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쿠다 커널인데요. 쿠다 커널에서도 호출할 수 있고 호스트, 그러니까 CPU 코드에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지금부터 pitched allocation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void test pitched allocation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요. 요거는 disable 합니다. context for int rows고요. 3입니다. context for int calls고요. 4입니다. float host a는요. rows고요. calls이고요. 붙여넣고 b고요. c입니다. auto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드는데요. talk play fun chrono random namespace 속에요. random 제너레이터라는 함수가 있고요. 생성 타입을 int로 잡고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난수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입니다. tcr 여기에는요 random parallel필이 있고요. host a를 난수로 채웁니다. 이때 제너레이터를 보내주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host b를 난수로 채우고요. 프린트 호스트 A는 이렇게 해서 호스트 A를 출력해 보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호스트 B는 B. 한번더 복사해서요. 붙여넣고 호스트 C는 C.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호스트 C 같은 경우는 난수로 채우지 않았고요. 초기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줄 프롬프트에서요. 다시 빌드하고 CLSN 이렇게 보면요. 호스트 A와 호스트 B는 난수로 채워졌고요. 호스트 C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비지 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초기화 하려면요, 칼리브레이스를 넣어주면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CLSN 이렇게 보면 호스트 C가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호스트 메모리에서 이렇게 배열을, 2차원 배열을 만들면요, columns를 나타내는 인덱스는요, columns는 width이고요, width는 contiguous 메모리 레이아웃을 취합니다. CPU, C 언어에서 2차원 배열을 만들 때이 부분을 Y라고 나타내고요, 이 부분을 X라고 나타냈을 때 X는 연속 메모리 레이아웃을 취합니다. X는 연속 메모리 레이아웃을 취하고요, Y는 불연속 스트라이프드 메모리 레이아웃을 취합니다. 호스트 메모리일 때 C 언어에서 이 연속 메모리 레이아웃, 다른 말로 컨티기어스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고요. 행의 인덱스를 Y로 나타내고요, 칼럼 인덱스를 X로 나타냅니다. 로우는요, 매트릭스에서 하이트를 나타내고요, 스트라이프드 메모리 레이아웃을 취하는데요, 스트라이프 간격이 width입니다. 스트라이프 간격이 width고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 A, 2, 3의 주소는요, 호스트 A의 주소에다가 더하기 width에 해당하는 게요, 콜입니다. 콜주가 width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입니다. 이게 베이스 어드레스고요. width 곱하기 y고요. 이게 row 인덱스입니다. 여기에다가 x 인덱스를, 이게 column 인덱스를 대주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의 주소는요, 이렇게 주소를 나타내면 호스트 A에다가 더하기 width에 해당하는 게요, 콜주고요, 곱하기 y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y인덱스에 해당하는 게요, 2입니다. 2고요, 더하기 x에 해당하는 게요, 3입니다. 3. 이때 이 x에 해당하는 이 인덱스는요, 이거는 with contiguous 한 메모리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코다 프로그래밍 어려워집니다. 계속 가는데요, float, printer, deb, a, printer, deb, b, printer, deb, c, 선언하고요, sed, size, t, deb, pitch를 만들고요, 이거는 device pitch입니다. CUDA, malloc, 피치에서요, 디바이스 포인터를 먼저 보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인터를 한번더 취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피치, 이거는 리턴 값입니다. 이거는 리턴 값이고요, 이것의
주소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요, size with인데요. with는 여기서요, columns가 with가 됩니다. 이게 바이트 카운트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context for int host pitch를요, tce에서 바이트 카운트고요, element type이 float고요, 이 count에 해당하는 게 with calls입니다. 이거는 이거와 동일합니다. size of float 곱하기 calls. 이때 calls는요, with입니다. 배열의 with고요. with는 contiguous, 연속적인 메모리입니다. 내려와서요, 이 함수에서 다시 보면요, with는 우리가 금방 정의한 host pitch이고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height는요, rows를 보내주면 됩니다. 이 rows가 여기서 보면 행렬에서 배열에서 height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height는 striped memor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왔어요. 한번더 복사하고요. 이거는 B고요. 이거는 C입니다. 그 다음에 CUDA memcpy2d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게 destination인데요. device memory A가 destinati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D pitch인데요. 이거는 destination pitch란 뜻인데, 우리가 destination이 device A니까 이거를 DEB pitch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host A이고요. S pitch는 소스 pitch입니다. 소스 pitch는 우리가 여기서 만든 host pitch고요. 그대로 보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with인데요, 이거는 바이트 카운트입니다. with of the matrix transport column in bytes colum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alls의 size of floa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host pitch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height인데요, height는 rows입니다. 그 다음에 memory copy kind가요, CUDA memcpy host에서 to device로 복사합니다. 그래서 A를 복사를 했고요. 한번더 붙여놓고, 이번에는 device B의 host B를 복사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커널을 만드는데요. 템플레이트, int, global, void, add, matrix, float, c가 타겟이고요. float, a, float, b, sed, size,
size t pitch입니다. 이 커널을 만들 때요, 여기다가 width height를 제공하는데요. 잘 보세요. low는요, height를 나타내고요. cold는요, width를 나타냅니다. host array에서, 그러니까 CPU 배열에서, cn에서 height가 앞에 오고요, width가 뒤에 옵니다. 그런데요, CUDA 커널에서는 width와 height의 순서가 바뀝니다. CUDA 커널에서는 width 부분과 height 부분의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요, 여기에서요, CUDA 커널을 부를 때 add matrix에서요, calls를 먼저 보냅니다. 이 calls는요, 이 배열에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calls를 앞으로 보내고요, calls는 width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width가 되고요, 이거는 height가 됩니다. 내려와서요, 이게 rows고요, calls는 width이고요, rows는 height입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꿨다는 말은 rows, calls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width를 나타내는 calls를 앞으로 보내고 rows를 뒤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꺽쇠는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width와 height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세 개 angle bracket을 쓰고요, 그냥 간편하게 block 개수를 1로 하고요, thread 개수를 나타내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여기다가 calls, rows 이렇게 calls가 앞에 오고 rows가 뒤에 옵니다. calls가 앞에 오고요, rows가 뒤에 옵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host array에서는 rows가 앞에 오고요, calls가 뒤에 옵니다. rows가 앞에 오고 calls가 뒤에 오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세요. 커널에서 부를 때는 GPU 커널에서 부를 때는 calls가 앞에 오고요, rows가 뒤에 옵니다.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GPU 이 커널은요, GPU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GPU에서는 칼럼 메이저입니다. 칼럼이 연속적인 메모리입니다. 로 메이저라는 말은요, 칼럼즈가 연속적인 메모리, 다른 말로 width가 연속적인 메모리 레이아웃 이런 뜻이고요, 칼럼 메이저 이런 말은요, 로즈가 연속적인 메모리, 다른 말로 height가 연속적인 메모리 레이아웃 이런 뜻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연속적인 메모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DEBC를 보내고요, DEBA를 보내고요, DEBB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피치를 보냅니다. 디바이스 피치를 보냈고요, db 피치, host 피치는요, 바이트 카운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제 add matrix 이 커널을 호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int x는요, block dim x 곱하기 block index x
더하기 spread index x고요. 이거는 y고요. y고 y고 y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x가요. x가 width가 한 개입니다. width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리고 y는요. height보다 작아야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요. x가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y는요. striped memory layout을 취하고요. 제가 연속으로 진행된다는 것은요. width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width로 표현했고요. striped 된 거는 제가 heigh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렬에서 width에 해당하는 게 column이고요. height에 해당하는 게 rows입니다. 만약에 이게 CPU, 호스트 메모리일 경우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pitch가 바이트 단위라 그랬으니까 auto column width는요. 이거 pitch는 항상 열, 너비, 너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pitch를 size of float, 바이트 단위를 엘리먼트 단위로 바꾼 건데요. count in elements, 엘리먼트 단위로 바꾼 거고요. auto ptr을 계산을 하는데요. ptr a는 a의 베이스 주소에다가요. 더하기 x와 y 중에서 연속으로 진행되는 거, 이거는 그냥 x를 그대로 대주면 되고요. 연속으로 진행되는 거는 그냥 대주면 됩니다. striped memory layout은 불연속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y는 불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너비만큼 불연속으로 진행되니까 column width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 식을 외우려고 하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소를 계산할 때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호스트 A의 예를 들어서 Y가 여기 오고요. X가 여기 오는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호스트 A에서요. C 언어에서는 로우 메이저이기 때문에 칼럼을 나타내는 X가 연속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X는 여기에 오고요. Y는 행을 나타내는데요. 행은 불연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Y를 여기다 더하면서 그냥 더하면 안 되고요. 너비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이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념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개념을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식을 외우려고 노력하면 꽝이에요. 다시 올라갈게요. 이거는 커널에서인데요. A는 베이스 주소고요. 쿠다 커널에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은 X예요. X.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width고요. 그래서 X는 그대로 대주면 되고요. Y는 striped memory layout이에요. 그래서 Y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width만큼, column width만큼 곱해주면 주소가 계산이 된 거야.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외우고요. 연속, 불연속, 스트라이프드의 개념으로 식을 그대로 흡수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 흡수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B고요. 베이스 주소가 B고
이거는 C고요. 베이스 주소가 C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PTR C는 PTR A 더하기 PTR B. 그러니까 행렬 A와 B를 대서 C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 식을 접근해야 되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외워요. X는 연속적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X는 대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칼럼 부분이 연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이 식에서 그냥 대주면 돼요. 근데 row 부분은요, 이거는 striped 된 상태고, row는 striped 메모리 레이아웃이고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while를 쓰고 with에 해당하는 만큼 곱해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x는 연속적으로 흐르고요, 그래서 x는 그냥 대주면 되고요, y는 striped memory layout을 취하기 때문에 칼럼 너비를 앞에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여기다가 CUDA device synchronize 호출하고요, 이번에는 CUDA memcpy 2d 복사를 해오는데요, destination 주소 host c에다가 복사를 하고요, destination pitch, 이게 host가 destination이니까 host pitch가 되고요, source는 dbc device memory고요, source pitch는 device pitch고요, 그 다음에 width는 원래 배열의 너비인데요, 이 너비는 항상 바이트 단위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 행렬에서 매트릭스에서 width, 칼럼이 width를 나타내고요, width의 바이트 크기가 이 부분이고요, 이게 호스트 피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스트 피치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ight는요, height에 해당하는 것은 rows고요, 그 다음에 copy 방향은요, CUDA memcpy device to host, 그러니까 GPU에서 CPU로 복사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전체 너비의 바이트 개수는 디바이트 피치고요, 이 디바이스 피치에서 호스트 피치만큼 복사해서 호스트 C에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개별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디바이스 메모리의 너비, 그러니까 width의 바이트 개수이고요, 이거는 호스트 메모리의 너비의 바이트 개수입니다. 디바이스 피치, 이 너비의 데이터 중에서 전체를 다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호스트 피치, 이 호스트 피치만큼 메모리를 복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개념을 파악하면 이 함수를 외우지 않아도 바로 쓸수 있는데요, 이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함수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print host c는 host c and l,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 프리를 해야겠죠, 그죠? 이거를 프리를 해야겠죠? 여기다가 CUDA free a를 먼저 만들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b c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데요, 한 번 더 빌드 하고요, 오류가 나면 수정하면 됩니다. 91번에서요, expression must have a constant value. 91번 여기 있어요. 아, 이거는 constant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67번에 오타를 썼네요. 67번에서 D를 빼먹었습니다. 다시 빌드하고요. CLS N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처음에 초기화한 후고요. 요거는 제가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디세이블 하고요. 다시 한번 빌드합니다. CLS N. 그래서 행렬 A와 행렬 B를요. 엘리먼트끼리 대해서 2, 4 더하기 5, 9, 1 더하기 3, 4 이렇게 두 행렬을 덧셈한 겁니다. 여기에서 커널을 살펴보면요. 이 커널에서 쓸데없이 이 부분을 계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세이블 하고요. 이거를 pitch in elements 단위를 바꿉니다. 단위를 바꾸고 이렇게 수정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커널을 호출할 때야. 여기서 커널을 호출할 때야. 이 DB 피치를 size of plot로 미리 나눠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해보면 호스트 A와 호스트 B 두 개의 행렬을 대해서 행렬 C를 정확하게 만들었고요. 이 코드가 참말로 꼴보기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템플레이트 타입네임 T 타입네임 피치 타입네임 인덱스 타입 디바이스 호스트 리턴 타입이요. T의 L-Value Reference입니다. 이게 리턴 타입이고요. 함수 이름을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이 아이템이고요. T의 베이스 포인트를 받고요. 피치 타입에서 피치 인 엘리먼츠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타입 X 인덱스 타입 Y 여기에서요 리턴을 하는데 베이스에서요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X입니다. 이 커널에서 보면요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이 X고요. X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고요. 연속적으로 흐르는 거는 그냥 더하기 해주면 되고요. Y는 불연속적으로 Striped Memory Layout을 갖기 때문에 Pitch in Element에다가 곱하기 Y 이렇게 해주면 이 자체는 포인터이고요. 여기서 Dereference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Auto AA는 TCE item에서 첫 번째 오는 게 base, 그러니까 A고요. 두 번째 오는 게 pitch in element, 그러니까 pitch in element. 이거를 그대로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dex X, index Y. 한번더 복사해서 이거는 BB. 이거는 B고요. 오로 CC는요, 이거는 L value reference로 바꿔요. 한번 더 복사해서 이거를 C로 바꿉니다. 이 상태에서 CC는 AA 더하기 BB.
이렇게 하면 계산이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요. CLS N.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거는요, 우리가 커널 함수를 호출할 때 피치를 엘리먼트 타입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드도 좀더 깔끔해졌고요.